달콤한 쌤입니다. 밖에 산에 다닐 때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퍼스트 에드 킷입니다. 세기야 뭐 어떤 걸 준비하던가 한 건데 요거에 제가 뭘 갖고 다니는지 보여드리려고요. 일단 저는 이걸 항상 혼자 다니기 때문에 필수로 챙기고 있어요. 부피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제가 좀 전에도 오두막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돗에 손가락을 긁혔어요. 피가 좀 많이 나서 물로 씻고 알코올로 소독을 했습니다. 만약에 이런 퍼스트 에드 킷이 없었다면 피 철철 난 채로 빨리 병원에 가야 됐겠죠. 지혈 제대로 해주고 소독만 잘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먼저 이건 타이레몬인데 진통제죠. 타이레몬 500ml짜리 그리고 이건 소화제, 회 뭐 소화제입니다. 소화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설사약. 이게 무슨 약인지 모르겠네. 이게 하여간 설사약 출시입니다. 간단한 긁힘에 붙일 수 있는 밴드류 알코올 수압. 간편하게 이거 뜯어 쓸 수 있어요. 붕대, 가능하면 압박 붕대 챙기는 게 좋고요. 이게 이건 뭐라고 해야지? 반창고? 반창고인데 이것도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감아서 고정이 잘 돼요. 그리고 제품 이름 가려야 되나? 새사이 솔솔 돋게 하는 연고 벌레약.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되어 있는 벌레약이 좋습니다. 왜냐면 버대에 쏘였을 때 특히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붓기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그래서 가능하면 이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쓰는 게 좋고요. 이거는 블랑킷인데 혹시 모르니까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. 아! 이거 얘기 안 했네. 가위. 가위 정말 유용합니다. 응급처치용 가위인데 잘 잘리고요. 좀 전에도 이 가위 가지고 붕대 잘고 다 했어요. 약간 이거 얘는 오버스럽긴 한데 있으면 좋습니다. 오늘 다쳐보니까 소독약을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아까는 알코올 수압을 짜가지고 소독을 했거든요. 아무튼 이 정도만 있어도 간단한 상처에 대처할 수 있고 감염 예방 가능하고 소화불량이나 급격한 설사 이런 거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같이 다니는 일행이 몇 있다면 일행 중에 한 명 정도는 이런 걸 챙기는 게 좋고요. 혼자 다니신다면 반드시 챙기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 안전한 산행하십시오. 달콤한 이상이었습니다. Keep dancing with the devil, but he doesn't have a back, no, no.